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4절 18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매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 낮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시리즈로 살펴보았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또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능력과 임재와 역사들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예배만 하더라도 우리가 늘 깨워서 그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또 주님의 나라의 그러한 놀라운 자원들을 기대하고 또 사모하는 그래서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당분간 쉬어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다음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기 앞서서 그러면서 오늘은 엘리야의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리야의 기도 그러면서 우리의 선지자적 기도에 어떻게 기도로 나갈 것인가 제가 최근에 그 선지자적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선지자적 기도라고 말한 기도는 과거의 중보기도라고 말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중보기도란 영어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기도의 적절한 영어가 아닙니다 이렇게 다 표현할 수 있는 근데 중보기도 하면 이제 디모데 전서에 나온 것처럼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거든요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라고 할까 그렇게 하다가 기도는 그거보다는 좀 더 광범위하잖아요 사실 기도의 핵심이긴 합니다 자 기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제 책 기초성경 3권에 나오듯이 기도의 정의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사전에 보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기도에는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네 가지 기도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액츠라고 하기도 하죠 Adoration, 그러니까 찬사, 하나님께 대한 C, Confession, 죄의 고백 D, Thanksgiving, 감사 그 다음에 S, Supplication, 간구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그저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를 기도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고요 기도의 핵심적인 요소가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 중에 간구는 한 부분이죠 근데 이제 간구만 하더라도 성경에 보면 저는 이 간구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첫째는 자신을 위한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에는 자신을 위한 간구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한 간구입니다 이걸 흔히 중보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는 다른 사람을 위한 간구가 포함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 자신을 위한 간구도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한 간구도 있는데 가장 큰 부분이 뭐냐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가장 많이 드려지고 있는 간구가 뭐냐 그 간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게 바로 이 기도를 제가 선지자적 기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냥 기도라고 그러면 되는데 금방도 말한 대로 전체적인 기도에서 이렇게 분리하기 위해서 사실 이 제가 선지자적 기도라고 부르는 것은 이사야서 62장 6절과 7절을 토대로 해서 그렇게 부르는 건데요 파수꾼의 기도라고 부를 수도 있고 선지자의 기도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적절한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에 보면 우리 기도의 가장 핵심입니다 사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기도가 근데 그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의 좋은 본보기 아니면 더 나아가 우리 모든 기도의 본보기 중에 한 핵심적인 본보기가 바로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래서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기도의 자세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드리는 기도. 둘째, 간절한 기도. 셋째, 올바른 관계에 기초한 기도. 넷째, 의로운 삶의 기도. 다섯째, 믿음의 기도.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드리는 기도. 사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있어서, 더 나아가 선지자들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요소는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엘리야의 삶에서 볼 수 있고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뿐만 아니라 모세, 느헤미야, 바울 등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의 속에서 바로 이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고, 그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겁니다.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저는 특별히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질투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그래서 이곳에 머리 숙인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엘리야의 이 기도 중에 이 하나님의 질투에 대한 부분이 어디 나오느냐, 여기 야고보서 5장 17절에 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 어디 하나님의 질투가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 왜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느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기도했느냐? 아, 엘리야가, 야 이마 짜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을 닫으셔, 이래서 기도했습니까? 만약에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더라면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그 기도를 전혀 응답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그럼 왜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늘을 닫아달라고 기도했느냐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하늘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느냐는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우상 숭배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거치고 온 나라 가운데 우상 숭배와 음란 등 온갖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심으로써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엘리야 속에 있던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사실 그 전에 그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바로 그 시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 일에 자신의 삶을 드렸고, 그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되 심지어 하늘을 닫으시고 하늘을 열으시는 기도까지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이 하나님에 대한 질투를, 하나님의 엘리야 속에 있던 하나님의 질투를, 엘리야가 이방신의 선지자들과 대결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보면 더 선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데요, 36절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보십시오,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을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그래서 그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사실 엘리야 자신도 자기 속에 하나님의 질투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나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우리말 성경에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 원어에는 이 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질투하고 질투하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에게 속한 소중한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란 단어를 성경 여러 곳에서 열심이란 단어로, 영어로는 zeal이란 단어로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엘리야 속에 바로 그 하나님에게 소중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가 있었던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그렇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목적에 삶을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간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할 은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질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간절한 기도. 야고보서 5장은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한 특징으로 간절한 기도를 들고 있습니다.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 돼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간절한 기도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좀 살펴볼 게 있는데요. 작은 첫 번째, 우리는 비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비의 소리. 제가 비의 소리 따옴표를 붙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에서 그렇듯이 선지자적 기도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주도권입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셔야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계획과 뜻도 없는데 우리가 그저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설득당하셔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 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신 일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십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붙잡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도록. 엘리야의 경우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엘리야에게 알리셨습니다. 연합기상 18장 1절, 많은 날을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이 지금 앞서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릴 계획을 엘리야에게 지금 알리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엘리야와 그 뭐죠? 850명 이방 선지자들이 대결하잖아요. 이것도 하나님 인도를 따라 한 겁니다. 엘리야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대결한 다음에 엘리야가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처단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가오는 빗소리를 들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한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와 같이 어느 시대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의중과 뜻을 알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가 기도의 핵심인가? 바로 이 비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지금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을 은유적인 표현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 비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청년 선교 등 여러 가지 나누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 수 있도록 나누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뜻을 알기를 구하고 그분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과 의중과 계획과 목적을 알리실 겁니다. 할렐루야. 작은 두 번째, 비의 소리를 들었으면 그것이 실제로 실현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의 소리를 들었으면 그것이 실제로 실현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큰 비의 소리를 들었을 때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큰 비가 실제로 내리기까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비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까 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시면서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근데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엘리야만 들은 소리죠. 큰 비가 다가오고 있는 소리를 듣게 하신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듣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내신다고 그랬고 지금 비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니 이제 하나님 하시겠구나. 이제 하나님 하시겠구나. 지금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안주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입니다. 엘리야는 그 비의 소리를 들었을 때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를 두 개만 보면 압니다. 하나는 그는 머리를 양 무릎 사이에 끼고 엎드려 기도했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이게 그 당시 팔레스타인 여인들이 애 낳는 자세였대요. 그러니까 산고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엘리야는 일곱 번씩이나 기도했다 그랬어요. 일곱은 이스라엘에서 완전수잖아요.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한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간절히 한번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에게 가서 물어요. 저 지중해 쪽을 바라봐라. 지금 거기 가보면 갈멜산에 보면 엘리야 기념교회가 있어요. 예배당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그 옆으로 보면 골짜기가 있는데 그게 기스르엘 골짜기죠. 거기서 850명을 처단한 거고요. 그 앞쪽에 넓은 평화 있는 기스르엘 평화고요. 그 산꼭대기 넘어가 저쪽 맞은편을 보면 저쪽에 거기 뭐 지중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지? 그 이 종에게 그 지중해를 향해서 보라고 그런 거죠. 아무 일도 없는데요.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가서 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일곱 번째까지. 일곱 번째 갔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저 멀리서 그 지중해를 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었으니까 물론 작은 구름이겠죠. 그리고 이 작은 구름이 실제로 떠오를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는 됐다 싶어서 뛰는 거죠. 그랬더니 이 구름이 점점 커져서 어마어마한 비가 내리게 됐죠.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비의 소리가 들렸을 때 주님이 약속하셨고 비의 소리가 들려오니 이제는 됐다 하고 안일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비가 오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히 기도한 거죠. 여러분 여기 오늘 읽은 본문 야고보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비를 내었다고 써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기도했어요. 그럼 이걸 유추해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엘리야가 실제적으로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다면 비가 안 왔을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 비를 내렸다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매우 중요한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비의 소리를 들었으면, 비의 소리를 들었으면 그것이 실제로 실현될 때까지 우리는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관계에 기초한 기도. 뭐라고요?
올바른 관계에 기초한 기도.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 그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보여줍니다. 사실 올바른 관계와 우리 기도의 응답은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자, 우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 이사야서 1장 15절 16절 여러분 잘 아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고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4절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문제가 생길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회개함으로 나와야 합니다. 성경이 말한 것처럼 회개함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주일날 나올 때도 회개함으로 나와야 합니다.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회개함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라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는 무너지게 되어 있고요. 곧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반대로 나와 다른 사람과 관계가 나와 다른 사람과 관계가 문제가 있으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나와 다른 사람과의 문제가 있는 채로 남아 있으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수가 없습니다. 이건 명확합니다. 재론의 여지가 없을 만큼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올바른 관계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근데 사실 또 반대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려놓기를 열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의 이웃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우리 이웃을 더욱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마음도 생기고 하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이고 악순환입니다. 이 둘이 그만큼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이제 네 번째군요. 의로운 삶의 기도. 의로운 삶의 기도. 올바른 관계에 기초한 기도 못지않게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뭐냐? 의로운 삶의 기도입니다. 의로운 삶의 기도.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그래서 우리의 선지자적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임을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신분적인 성화라고 그러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포되어지고 이걸 칭의라고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들이 됩니다. 이것을 신분적인 거룩함.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성화는 시작된 겁니다. 이미 성화는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사는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이것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인 성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속적인 성화. 그러면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요, 그 중에 중요한 세 가지 특징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의인은,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기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실천하는 삶을 추구하며 예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추구하는 성도를 말합니다. 의인은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걸 성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속적인 성화. 그 주된 특징을 제가 세 가지 읽었습니다. 세 가지 특징이 뭐냐? 의인은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기를 추구하며, 그러니까 이게 성화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하나님의 진리를 실천하는 삶을 추구하며 예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추구하는 성도를 말합니다. 근데 이 삶이 뭘로 되어지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그 자원과 승리를 통해서 이 삶을 살 수 있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과 동의하는 삶을 통해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자원이 아니라. 이게 성화의 핵심이고 이게 의로운 삶의 핵심입니다. 귀에 되면 나중에 더 살펴볼 겁니다. 물론 과거에도 살펴봤고. 사실 오늘 본문의 주보에 보면 오늘 본문 살펴보려 했던 게 에베소 5장 1절 2절 그러면서 제목이 사랑하는 삶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왜 이게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5장 제가 최근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리고 성화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에 특별히 이 부분을 이렇게 더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이 관점에서 그걸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성화만 하더라도 성화만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제 책 기초성경권 3권에 나와 있는데 성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화는 신분적인 거룩함과 지속적인 성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분적인 거룩하면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께 속하여 거룩한 의인으로 불리는 겁니다. 죄를 용서받고 우리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죠. 그 다음에 우리는 지속적인 성화로서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런데 이 지속적인 성화의 거룩함의 핵심은 용어의 거룩함이란 용어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그렇듯이 구별입니다. 구별. 그럼 이 지속적인 성화의 구별은 크게 두 가지 면이 있죠. 하나는 뭐냐면 죄로부터의 구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로부터의 구별인데 여기에는 뭐까지 포함되냐면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부터의 구별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삶으로서의 그 모든 삶의 태도와 방식으로부터의 구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다음에 여기에 구별에는 또 한 가지 요소가 뭐냐면 이렇게 죄로부터의 구별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로의 구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그렇잖아요. 세상으로부터의 죄로부터의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회개이듯이 구별도 두 가지 면이 있는데 그 성화에는 지속적인 성화에는 죄로부터의 구별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로의 구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드려진 삶, 하나님의 뜻을 위해 드려진 삶, 이게 성화의 구별의 핵심이고 예수님을 담는 삶. 그래서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 성경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사람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함께 있기를 열망하기 때문에 여기에. 그리고 성경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 뭐냐면 사랑의 섬김입니다. 성화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이미 과거에 요한일서 전체를 이렇게 쭉 살펴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참다운 구원을 받은 열매로 한 핵심적인 열매가 사랑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살펴본 대로 거룩한 삶, 순종하는 삶이 살펴봤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도 아니 저기 주보에 살펴볼 때 본문 말씀도 너희는 사랑을 받은 자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 것, 하나님을 닮는 것이 우리 성화의 핵심이라고요. 본받는 삶을 되라. 그러면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게 뭐냐? 사랑하는 것.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그 18세기에 요한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요 영국 사회는 정말 심각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기록들을 보니까 제가 지금 수치를 안 가져서 그런데 어떨 때는요 진짜 얼마 되지 않은 돈 그 돈 훔쳤다고 사형을 당할 정도로 제가 많았어요. 그만큼 크게 다스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런데 그 웨슬리 당시에 그토록 제가 가득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웨슬리를 통한 하나님의 부흥을 통해서 그 나라가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하나님을 안 믿는 인정하지 않는 역사가들마저도 웨슬리를 통한 운동이 없었다면 그들은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영국에도 프랑스 혁명과 같은 유해 혁명이 일어나서 그 나라가 100년 후퇴됐을 텐데 그 시대의 영국을 구원한 게 웨슬리를 통한 운동이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웨슬리가 하나님의 글을 통해서 뭐지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웨슬리가 가장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의 모토 중에 하나가 성화에서 핵심을 그는 뭐로 발라면 사랑을 통해 나타나는 믿음으로 본 거예요. 사랑을 통해 나타나는 믿음. 그래서 그는 실제로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5절인가 말하는 것처럼 사랑을 통해 나타나는 그 믿음을 그래서 그 웨슬리를 통해서 그 당시에 놀라운 사회개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부흥을 통해서. 그래서 이번에 성화에 대한 책을 다루면서 제일 먼저 누구의 입장을 발표하게 했냐면 감리교의 입장, 웨슬리 입장을 발표하게 한 겁니다. 그것부터 출발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갈라디아 4장을 보고 사실 갈라디아 5장을 먼저 보고 5장을 이해하기 4장을 그 배경이 4장에 또 나와 있으니까 보고 그걸 보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 부분을 더 나타내기 원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이 부분이 더 나타나기를 열망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이 지금 관점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그 부분을 또 정리해서 또 이미 살펴봤지만 좀 나누려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는 데 있어서 또 선지자의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 뭐냐 하면 의로운 삶의 기도예요.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리고 의인을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핵심적인 사실 성화에 대한 핵심적인 요점이기도 합니다. 의인은 거룩한 성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기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실천하는 삶을 추구하며 예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추구하는 성도를 말한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래서 요한일서 1장 6절만 하더라도 너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너희는 거짓말하는 것이라 그래놓고서 바로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함으로써 우리 예수 믿으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패턴과 자세가 죄로 특징되어지는 예수 믿기 전에 그 세상 나라의 삶으로 특징되어지는 삶은 아니겠죠. 그 삶의 태도와 방식과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니겠죠. 그게 요한일서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사는 것과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믿음의 기도입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한 부분은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의 기도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엘리야의 기도를 들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사실 모든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그렇듯이 선지자의 기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한 요소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려면 믿음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마태복음 21장 22절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믿음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상태를 믿는 것을 잘못 이해합니다. 근데 믿음은 상태를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 나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내로 주신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등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했을 때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거죠. 이 믿음의 기도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더 이렇게 기도로 나가고 더 하나님의 행하심에 더 이렇게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저는 이걸 가끔 여러분 여기서 읽어드렸는데 제가 읽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감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세기 중반에 있었던 지금부터 100년이 채 되지 않은 시기에 있었던 헤브라디제의 제도에 있었던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그 내용인데 웨슬리 듀얼이 그의 책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는 책에서 그 부흥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루이스 섬의 바르바스 마을에 사는 두 여자 노인이 여러분이 아세요? 그 부흥이 임하는데 쓰임받았던 두 분이요. 시각장애인이었고요. 80세가 넘은 분이었어요.
우리는 돈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쓰일 거라고 생각해요. 돈이 있는 분은 돈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권력이 있어야 쓰임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권력이 있는 분은 권력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권력 있고 돈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 없어요. 반대로 우리는 몸이 약하고 나이가 들고 건강하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헤브라디즈의 그 놀라운 부흥은 80세가 넘는 시각장애인 자매의 기도를 통해 시작됐습니다. 읽어볼게요. 그 두 여자 노인이 그 박용규 교수님이 쓴 세계 부흥운동사에 보면 이 두 여자분의 사진이 들어있습니다. 그 책에. 두 여자 노인이 그들의 마을에 부흥을 일으켜달라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밤에 기도를 시작하였다고 한다. 밤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를 하였다. 몇 달 후 그들은 알지 못하였지만 몇 명의 경건한 청년들이 그 마을의 반대편에서도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하기 위해 밤마다 모이기 시작하였다. 노인들이 기도를 계속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유명한 덩컨 캠벨 목사가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 바르바스 마을에 올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사실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깨달았던 것이 그 부흥이 오는 핵심이었습니다. 이게 웨일스 부흥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반 로버스 통해서 온 웨일스 부흥이 똑같았습니다. 중략. 그 다음에 이에 1949년 12월에 덩컨 캠벨은 마침내 1년의 부흥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 헤브라디즈 열도에 도착하게 되었다. 여느 날 밤 집회가 있은 후에 하나님의 무서운 임재가 그 마을에 임하게 되었으며 부흥의 핵심은 성령이 대규모로 부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임재가 임하는 것이죠. 되었으며 이에 죄에 대한 통회 자복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곳으로부터 부흥이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확산되었으며 전 공동체들이 변화될 때까지 1949년에서 53년까지 부흥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집에 있다가 갑자기 성령님의 강한 죄의 지적을 받고 꼬꾸라져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 아무도 주변에 말씀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이들은 길을 가다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 자들도 있었다는 것이다. 어느 날 밤에는 많은 이들이 경찰서 밖에서 모여 기도하는 바람에 경찰 간부들이 내무장관과 덩컨 캠벨 목사를 불러야만 했을 때도 있었다는 것이다. 죄를 고백하러 경찰서 찾아온 거죠, 사람들이. 이에 술집들이 영업이 안 돼 문을 닫았으며 버스들이 군중들을 집회 장소로 나르기 위해 섬 각지에서 속속 도착하였다고 한다. 때로는 집회가 새벽 2, 3시까지 계속되었으며 주일 아침 예배에 신자가 4, 5명밖에 참석하지 않던 교회들이 매주 차고 넘쳤다고 한다. 이에 여러 지역에서 기도회가 마을 생활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이다. 부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두 할머니를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인도하심으로써 부흥이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바가 다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오늘 엘리야의 본을 받아서 그렇게 기도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